이번 시간은 페이지 205페이지 지붕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붕공사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지붕공사는 개요 부분에 물매, 지붕의 기울기, 이 경사 부분하고 홈통공사를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먼저, 그래서 지붕공사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붕공사 쪽에서는 이제 이 물매에 관련된 거, 물매, 이 경사 또는 기울기라고도 칭합니다. 기울기. 물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 자, 물매는 직각상의 수평 길이에 대한 수직 높이 비를 나타낸 것이 물매 개념인데, 경사인데, 정확히 45도, 자, 이겁니다. 이제 밑변 길이하고 삼각형에서 이것이 같다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이 각도가 정확히 45도 경사도가 나오죠. 이것을 대물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45도 이제 초과되는 것을 우리가 대물매다 이렇게 칭합니다. 45도보다 더 가파른 물매들이 많겠죠. 45도보다 경사가 심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45도 경사도보다 초과되는 물매들이 많겠죠. 그래서 45도 초과되는 것을 우리가 대물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물매가 발생하는데, 기물매는 모임 지붕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붕을, 자, 이런, 자, 지붕이 있게 되면, 모임 지붕은, 자, 이런 형태의 지붕을 모임 지붕이라고 해. 네 방향으로 경사가 진 물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네귀 쪽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꺾고 있는 이 부분에 물매가 내귀 쪽의 모서리 보이죠? 이것을 기물매라고 칭합니다. 모임 지붕에서 기물매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모임 지붕에서 이내 귀의 모서리 물매를 기물매라고 해요. 그럼 높이가 일정한데 모서리 부분은 길어지죠. 그래서 보통 이거죠. 이 길이나 이 길이는 똑같잖아요. 양쪽이 같은데, 그럼 이 빗변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높이는 일정한데 빗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이 경사 부분의 물매, 기물매는 더 일반 평물매보다 완만한 경사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물매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기물매는 사실 이렇게 작도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자 일반 물매가 요 정도 경사가 졌다는 건데 일반 평물매가 그러면 이제 여기 기물매의 작도는 이거죠. 똑같이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빗변 길이가 나오겠죠. 이 빗변 길이가 이렇게 나올 겁니까? 그럼 빗변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럼 이걸 돌려서 이 경사도입니다. 이 경사도가 바로 기물매 되죠. 일반 물매보다 완만한 경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기물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평물매보다는 기물매가 완만한 경사, 완만한 기울기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물매 일반적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 면적, 바로 지붕 크기죠. 지붕 면적, 지붕의 크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 면적, 지붕의 크기하고 물매, 자, 이 경사 기울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지붕 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가파르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붕 재료, 재료의 크기하고 재료의 크기 개념하고 이 물매 경사의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에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예요. 자, 그러면 이 반비례 관계에 놓여지는데
재료가 크게 되면 이음부가 적어지죠. 누구세요? 그래서 그때 물매가 완만해지고 반대로 재료가 적어지면 이음부가 많이 누구세요? 강사 그죠? 물매 경사를 급하게 해야 된다. 되게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자 이거죠. 비나 이제 저런 거죠. 강우량이나 이런 적설량, 이 적설량하고는 당연히 비례관계죠. 이거하고 물매는 비례관계죠. 경사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일수록 우리가 검사를 급하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비례관계 성립이 됩니다. 비례관계. 자, 그리고 이제 재료의 내수성. 내수성이라는 것은 물수자죠.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수성이죠. 그래서 물매하고는 우리가 알아두실 게이 경사는 내수성이 좋을수록 물매는 뭐가다 완만하게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반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반비례. 그래서 내수성이 자 이거 좋아지면 물매는 줄일 수가 있죠. 완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내수성이 떨어지면 급한 경사로 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206페이지에서 지붕의 경사 물매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지붕의 경사 물매는 보통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기본 50분의 1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는데, 자, 물매는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보통 물매를 구분할 때 2분의 1 이상 물매가 있고요. 3분의 1 이상 물매가 있죠. 3분의 1 이상. 그리고 4분의 1의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50분의 1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 수치가 커지면 완만해지는 거고, 분모 수치가 작을수록 급한 경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의 물매는 하나가 있습니다. 평익기 금속 지붕만 2분의 1이에요. 평익기. 자, 평익기 금속 지붕은 2분의 1의 개념이 됩니다. 평익기 금속 지붕은 2분의 1이고, 나머지 금속은 1이갑니다. 이것이 자, 금속 관련된 것은 다 여기에요. 기본적으로 간략히 짧게 썼을 때뭐 금속 절판이다, 뭐 금속 지붕이 자, 금속 지붕이죠. 뭐 패널 지붕이다. 일반이 금속판이 되는 것은 다 여기에요. 일반 금속은 여기에 간다래 보시면 돼.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금속 기와든 간에 금속 절판이든 일반 금속 지붕이든 그자 평익기만 2분의 1이 돼 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금속 중에서 혹시나 이제 제조업자가 보정하면 50분이 되네. 금속인데 제조업자가 보정한다. 금속 지붕은 금속 지붕인데 금속과 관련된 것이 제조업자가 보정할 때 이런 조건이죠. 제조업자가 보정한다. 뭐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50분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면 금속기와 금속 지붕 관련된 다 이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얘만 외우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기본은 금속은 3분의 1로 가주시면, 아니, 4분의 1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이에요. 기와 지붕하고 아스팔트 싱글이 3분의 1 이상을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다른 지붕은 다 여기에다 50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아스팔트 지붕이든 합성 우리가 고분자 시트 지붕이든 폼 스페이든이죠. 자, 모르는 건 기본 50분의 1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은 자 평익기 금속 지붕 2분의 1, 그리고 기와 지붕과 아스팔트 싱글 자, 3분의 1이고, 일반 금속은 뭐 금속 기와든 금속 지붕이든 뭐 금속 절판이든 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금속 지붕이 제조업자가 보정이란 단서 조건에 들어가면 50분의 1이 되고, 모르는 것은 다 50분의 1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지붕, 완경사 지붕, 일반경사 지붕, 그리고 극경사 지붕 나오죠. 뭐 이거는 종합 문제 하나 형태로 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붕이 22회 때 물었던 거죠. 평지붕은 지붕의 경사가 6분의 1 이하인 지붕을 평지붕이라고 하고, 그다음 6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까지는 우리가 완경사고, 4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까지는 일반경사지붕이죠. 그리고 극경사를 정확히 이제 정리하면 되죠. 극경사는, 격경사지붕이라는 것은, 우리가 4분의 3 이상이 돼야 되죠. 4분의 3 이상인 지붕을 우리가 극경사 지붕이라 한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하부 구조가 많이 처지면 재료와 재료 사이에 연부가 늘어나면 누수가 될수 있죠. 그 처지기 때문에 휘죠. 그러면 조인트 부분이 문제가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2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붕의 형태에서는 뭐 간략히만 알아두면 되네.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붕의 형태 부분에서 보시면, 그 박공지붕이 지금 현재 경사지붕 아파트의 지붕이 박공지붕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공지붕은 두 방향으로 경사가 진 거야. 두 방향으로 우리가 경사를 둔 것이죠. 경사를 둔 것이 박공지붕 형태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끼 모임지붕이죠. 그래서 이제 모임지붕은 네 방향으로 경사가 되죠. 얘는 네 방향입니다. 네 방향으로, 사방, 한, 저 숫자로 돼. 그래서 사방향으로, 네 방향으로 경사가 물매가 진게 모임 지붕이죠. 그리고 모임 지붕에서는 좌측이 나섰죠. 기물매가 나왔었습니다. 모임 지붕에서는 기물매가 나왔다는 개념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속판 이끼는, 우리가 금속판은 우리가 했죠. 평익기가 평익기 금속은 2분의 1이고, 일반 금속은 절판이든 기본 4분의 1이 많다고 했죠. 그리고 제조업자가 보정할 때는 50분의 1로 물매가 갑니다. 그래서 금속판 관련돼서 지붕은 물매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속판에서 이제 동판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사내는 강화, 자, 보통 내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암모니아 가스에 약합니다. 암모니아. 이런 변소와 같은 암모니아가 발생하는데 약한 것이 동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에는 동재료가 전혀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스테인리스 제품이나 아니면 PVC 제품이나 타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거의 저런 것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아연판은 산화알칼리 둘다 취약합니다. 특히 동판하고 아연판이 접촉되면 아연판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아연 종류하고 동판은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판은 염에 약하다 해서, 예. 그래서 이 알루미늄 염에 약하고, 그래서 해안재 부적 그 알칼리에 약합니다. 알루미늄은 염이나 알칼리에 약한 것이 특징이다. 그냥 간단히 한번 봐 두시고요. 그다음에 209페이지 아스팔트 싱글. 아스팔트 싱글은 사실상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사용했던 거죠. 아스팔트 싱글 개념은, 이제 경사지붕 아파트 있죠. 그 지붕의 마감 재료가 아스팔트 싱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너무 경사가 심한 극경사 지붕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놨죠. 1번의 상에서 일반 싱글은 목조 지붕의 방수 사항을 지붕 경사가 3분의 1에서 4분의 3 이내에 지붕에 한해서 요 정도 경사가 있듯이 너무 격경사나 완경사 쪽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정에 거기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보시, 아스팔트 싱글 제품은
두루마리 제품들은 세워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아스팔트 싱글 설치 시 보통 싱글용 못이나 거물 못을 우리가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붕 너리에 설치할 때 경사면과 직교 방향으로 설치합니다. 직교로 생각하되 전체 작업은 자 대각선 방향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공사, 상부 방향으로 공사해 주시면 되는 게 기본이라는 점 간단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11페이지 못박기에서는 뭐 싱글용 못은 거물 싱글용 못이나 거물 못으로 고정한다겠죠. 아연 제품이 아연도 제품을 써주면 되는데 이때 싱글의 형태하고 전혀 관계없이 못은 네 개만 우리가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이제 접착제가 도포된 부분은 못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간략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2페이지 홈통 공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홈통 공사. 홈통 공사는 기본적으로 처마 홈통이 있고, 자,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은, 자, 여기가 이제 지표라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처마에 받아준다 해서 제일 먼저 무슨 홈통? 처마 홈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처마 홈통은 처마 밑에 연속적으로 쭉 가야 되죠. 그래서 처마 홈통이 기본적으로 얘가 무엇인가? 수평 홈통이죠. 수평 홈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모아서 밑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서 깔때기 홈통이 이 연결관이죠. 처마 홈통하고 선 홈통을 연결해 연결관이 깔때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깔때기 홈통, 깔때기처럼 생겼다 해서 깔때기 홈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을 선 홈통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수직 홈통인 선 홈통에 우리가 이 연결을 합니다. 보통 100mm 겹쳐주면 되겠고, 이게 이제 수직 홈통인 선 홈, 이거는 깔때기는 경사 홈통이 되는 것이고, 경사 홈통. 그리고 이게 선 홈통이 수직 홈통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수직 홈통이 됩니다. 개념되고, 이제 선 홈통은 바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45도 경사지기에서 건물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무리를 좋게 처리하게 해서 여기에 장식적 목적으로 해서 이 장식 홈통을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보면 처마 홈통, 깔때기, 장식, 선홈통 이 순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마 홈통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자, 이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된다. 자, 제작 시 단위 길이. 그러면 처마 홈통은 자, 첫째 단위 길이는 선홈통하고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위 길이는 2400mm에서 2.3에 대해서 3000mm 사이로 제작이 되는 거예요. 3000mm 사이로 단위 길이 제작됩니다. 그러면 선홈통은 자 명심해 두기 선홈통은 주의하실 것이 얘는 최장 길이만 다루고 있습니다. 얘는 최장 길이가 3000mm 3m 이하가 돼주면 되죠. 얘는 3000mm 이하가 돼주시면 되는 거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처마홈통은 신축 보통 이제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보통 처마홈통 제작적인 측면에서 처마홈통 제작할 때는 자 이렇게 반은형으로 하든 뭐 약간 사각형으로 하든 이때 폭은 100mm 이상이 돼야 돼. 100mm 이상으로 우리가 하되 자 이 폭하고 깊이 비가 폭이 4의 비율이고요. 깊이가 3의 비율로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을 하고요. 이때 우리가 알아두고 처마홈통은 그래서 이제 옆으로 수평홈통이 되는 거예요. 신축 평장할 수 있죠. 그래서 신축위험을 둬야 돼요. 그래서 신축위험은 15m 우리가 이내마다 두시면 됩니다. 15m
이내마다 우리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자, 11번에 보시면, 경사를 원활한 배수와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사를 갖도록 하면 돼. 옛날엔 이것이, 몇 분의 1, 몇 분의 얼마,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충분한 경사를 가져야 돼. 선홈통 쪽으로, 경사는 충분한 경사를 가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충분한 경사를 가져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몇 번인가, 12번에 보면, 첨화음통 이음부는 겹친 부분이 최소 30mm 이상 겹치도록 하고, 연결첨을 최대 50mm 이하로 간격으로 설치 고정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겹친 부분이 최소 30m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때 연결 철물이 최대 50mm 이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확히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선홈통적인 측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최장 길이는 3000mm 이하로 하면서 이때 우리가 이 선홈통을 갖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번, 5번에 나오죠. 선홈통 거리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러면 이걸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홈통 거리. 선홈통 거리적인 측면이, 자, 얘는 위에서는 200mm 떨어뜨리고 등거리는 같은 거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렇게 등거리 유지하면서 부착을 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등거리는 같은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1500mm 이하로 해주라 이거죠. 1.5m 이하로 등거리 유지되면서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때 하단부 배수근 45도 경사지게 건물 바깥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도록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거죠. 자, 벽면하고 이 선홈통 이격을 시켜야 돼요. 이격을. 그래서 최소 30mm 이상 이격 시켜야 돼요. 자, 만약에 이걸 이격 시키기가 하지 않고, 이제 이걸 벽에다가 홍거리 밀착식, 선홈통을 밀착시키면 소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밀착식에서는 안 되고 이격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배관 연결적인 측면 해놨죠. 우수배관 연결. 그래서 선홈통의 하단부 배수구는 우수배관이 직접 연결되어서 배수되도록 연결하고요. 그래서 직접 채값에 우수배관에 직접 연결을 해주셔야 돼. 연결 배수가 되도록 연결하고 연결부 사이의 빈틈은 시멘트 모터로 채워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장식음통 나오죠. 자, 장식음통은 사실 목적은 장식 목적도 있겠지만, 자, 유수의 방향 전환이나, 여기서 유수 방향 전환, 흐름의 유수의 흐름의 방향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장식음통이 있음으로써 자, 우리가 넘쳐 흐름 방지, 우수의 넘쳐 흐름 방지 나, 그 다음에 장식적 목적, 이런 걸 목적으로 장식음통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식음통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1번이 됩니다. 접합은 10mm 내외로, 자, 저게 10mm 내외로, 검을 접기가 원칙이에요. 가마 접기가 원칙이고, 그런데 작은 것은 납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 주어지면. 작은 것은 납땜이 가능하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밑창에는 꼬지홈통에 조진 못으로 조지고 납땜해서 선홈통에 60mm 이상 꽂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5번에 첨화 물받이 홈통 및 홈통 연결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첨화 물받이 홈통이나 연결관은, 연결관이 바로 저거죠. 연결해주는 관이 저거 아닙니까? 깔때기 홈통이죠. 그래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을 해야 돼. 다른 거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중 금속과 접촉해서 금속이 이온화경에 부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번에 처마홈통 연결관하고 선홈통이 겹치면 100mm 이상 되도록 하면 돼. 처마홈통 연결관이 깔때기입니다. 깔때기홈통하고 선홈통 연결부는 최소 100mm 이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장식홈통을 선홈통에 자, 얼마 정도? 60mm 이상 꽂아 넣어주라 했죠. 그래서 간단히 그걸 비교해서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페이지 218 방수미 방석 공사는 기본적으로 뭐두 문제 정도가 전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세 문제가 나오면 뭐 지붕 공사를 전혀 다루지 않을 때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바로 엮어서 공부하십시오. 논워킹 조인트하고.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아 생겨도 조금 생기는 게 논워킹이죠. 그리고 워킹 조인트가 저기 13번에 있죠. 13번에 워킹 조인트니까. 자, 이게 무브먼트 움직임이 큰 조인트죠. 워킹 조인트. 그리고 16번에 이면 접착. 이면 접착이라면 자, 보통 바탕면에는 안 되고 마주보는 두 면만 접착, 이면 접착. 그래서 워킹 조인트가 이면 접착 줄눈 구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면 접착은 줄눈 바탕까지 접착시켰기 때문에 맞으면 두 줄눈 바닥까지 3면을 접착해서 3면 접착 구조는 바로 논워킹 조인트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6번 마스킹 테이프하고 그다음에 9번에 백업재하고 그다음에 11번 본드 브레이크 이세 가지는 정확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시공 중 바탕지 오염 방지나 줄눈 상태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마스킹 테이프고요. 자, 본드 브레이크도 자, 테이프는 테이프라 했죠. 그래서 실링젤을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는 본드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리고 실링젤의 줄눈 깊이 소정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젤은 뭐다? 백업재고. 사실 백업재나 이거죠. 본드 브레이크는 워킹 조인트를 만들기 위해서죠. 쉽게 논워킹 조인트인 3면 접착 줄눈 구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업재나 본드 브레이크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에 멤브린 방수는 아스팔트나 시트나 도막이란 단어가 들어간 멤브린 방수, 피막 방수법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14번에 복합형 방수층은 시트계하고, 자, 도막계 방수제가 나오는데, 명심하세요. 복합은 시트계하고 도막계. 두 개, 시계 시트계의 단점을 갖다 도막 방수의 장점으로 보완해 준 거죠.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매와 배수에서 보시면 지붕 슬래버, 실내 바닥 등에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방수층을 보호할 때는 100분의 1에서 50분의 1의 물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 마감을 안 하거나 또는 도료로 마감할 때는 50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로 물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점 봐두시고. 자, 방수 바탕에서 정리하실 거는 220페이지 보면 바탕 형상적인 측면에서 5번을 꼭 알아두면 되죠. 오목모서리 아스팔트 방수의 경우 삼각형이다. 아스팔트 방수는 다층 방수법이에요. 6층, 8층, 10층 이렇게 12층 같이 다층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직각으로 하면 힘들다. 그래서 모르는 분은요. 바지를 8개, 10개 끼고 구부려봐요. 직각으로 구부려지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다층 여러 겹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삼각형으로 해야 됩니다. 직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사가자. 그리고 나머지 기타 방수들이 바로 몇 프로다. 저겁니다. 기타 방수들은 직각으로 다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볼록 모서리는 어떤 거와 관계없이 모든 방수가 가급적이 완만하게 면처리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 시공 직전에 바탕 상태였죠. 자, 건조 상태에서 방수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함수율이 10% 이하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 수변 상태는 자, 시멘트 액방 같은 모르타르 방수 같은 이런 것이
우리가 수변 상태에서 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바탕 함수율이 함수 상태가 30%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면 드레인 나오죠? 간통파이브 도출면의 주변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드레인은 PC나, RC는 철근 콘크리트고, 그 다음에 PC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 부집에 고정시켜서 콘크리트 매립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매립이 원칙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자 그랬죠. 자, 한번 드레인은 기본 뭐 두 개 이상으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에는 저 아스팔트 방수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